그래서 여기 잡을 때는 이어 백보다 좀더 여유 있게 많이 잡아야 돼. 사이드 봤을 때, 양 봤을 때 이어 백보다 1cm 정도 더 뒤로 가서 사이드를 충분히 이 정도까지 확보를 해놓고 해야 나중에 얘가 해파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잡았을 때 뒷면 먼저 잡고, 뒷면 잡은 상태에서 스퀘어로 자르면 되니까 내가 기장 자를 거보다 1cm 길게 잘라서 그냥 스퀘어 잘라. 그러면 라인 쪽 끝났지? 그럼 여기서 반대쪽으로 가지 말고 사이드 쪽으로 와. 사이드 쪽으로 오는데 이게 어깨에 딱 닿는 기장은 사실 좀 애매하거든, 자르기가. 그래서 고객님 보고 살짝 이렇게 돌려달라고, 이렇게. 그럼 고객님 살짝 돌려줄 거고, 돌려준 상태에서 일자로 연결하면 스퀘어. 살짝 앞에 길어지면 뭐? 트라이앵글. 그럼 살짝 앞에 길어지게끔 잡고, 그 상태에서 커트 진행해줘. 살짝 앞에 길어지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잘랐으면 어떻게? 연결할 때는 앞말 이용한 포인팅으로 가볍게 연결. 이렇게 연결하면 텍스처 자체가 블런트로 잘랐을 때보다 훨씬 더 블렌딩이 많이 되거든.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냥 자연스러운 느낌. 근데 어차피 이게 막 테슬이나 단발처럼 라인의 그런 선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렌딩 됐잖아,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렇게 뻗쳐서 자연스럽게 뻗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라인 자를 때는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좀 너무 둔탁한 느낌? 이런 느낌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잡고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자, 지금 보면은 백 비중을 내가 적게 잡았으니까 느낌 자체 귀 뒤로 이렇게 꼽은 느낌을 보면은 백 비중을 적게 잡았으니까 어때? 넓어지지 않지.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양이 많지 않으니까 어때? 해파리 같은 느낌 안 들지? 이거를 잘 몰라, 애들이. 그래서 저런 머리 자를 때 사이드를 너무 좁게 잡아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자갈치처럼 되고 여기서 넘어가니까 이상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잡았을 때 백사이드 부분 한 번에 잡고, 이것도 뭐 모질이나 스타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이것도 한 번에 잘라도 돼. 그냥 웬만하면 다 라인 자를 때는 한 번에 잘라도 돼. 그래서 여기서도 스퀘어 되려면 양쪽 끝에 약간 살짝 길어져야 되니까 스퀘어 자를 수 있도록 잡아주고, 이렇게 자르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트비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트비를 한 5만원, 3만 5천원, 5만원 받는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꼼꼼하게 잘라줘도 된다고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30분 내에 한 2만원 중반에서 2만원 후반대 정도 커트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실제로 30분 예약 다니면 헤드스파 받고 커트하고 막 이러다 보면 순수 커트 시간은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되는데, 섹션을 잡고 잘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잘랐을 때 거의 리스크 없이 자를 수 있는 부분도 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날 포인팅 이용해서 그냥 가볍게 블렌딩 해줘. 그러니까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 뭐 나중에 숙이거나 이랬을 때 보정, 이렇게 이런 부분들 보정해 줄수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마, 베이스 커트 잘랐을 때. 왜냐면 나중에 질감 처리 다 하고 마지막에 리파인 하는 거야. 그러면 또 별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자 내려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퀘어보다 약간 트라이앵글 될수 있도록 라인 잡고 잘라줘. 근데 이쪽은 우리가 질감 처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라인이 좀 얕아져 있어서 좀 라인이 얕아져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포인팅으로 가볍게 블렌딩 해서 이렇게 잘라줘. 그러면 지금 일단은 라인 자른 거지. 그럼 라인 잘랐을 때 체크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앞으로 갖고 와서 여기에서 자, 귀 뒤에 꼽아서 전체적인 느낌 봐봐. 길이 느낌을 이렇게 꼽아서, 자, 여기서 꼽아서 전체적인 느낌 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적정하다고 보거든, 나는. 나는 실제로 저렇게 딱 자르려면 여기서 1cm에서 조금 기장이 줄어야 된다고 보지만, 기장을 일부러 나는 조금 여유순 이유는 질감 처리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레이어도 생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밸런스 잡은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에 맞춰서
커트 진행됐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레이어되고 커트 자르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진짜 이런 머리들은 쉬운 건 뭐냐면 테크닉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뒤에서 자 여기가 이제 레이어 포인트고 여기에서 얼만큼 트라이앵글로 레이어가 들어가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백에서 사이드까지 연결 여기까지 연결되는 느낌이거든. 그럼 요렇게 레이어가 들어가겠지. 그럼 실제로 이 레이어 자를 때 쉽게 자르는 방법 설명해주면 아까랑 똑같아. 여기에서 레이어 이제 떨어졌을 때 라인의 양을 먼저 봐봐. 자 봐봐. 여기에서 내가 레이어를 이만큼을 예를 들어 자를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라인으로 떨어지겠지. 그렇지. 그리고 더 밑에서 예를 들어 백포인트 정도에서 요만큼 갖고 와. 요렇게 갖고 와. 그러면 요만큼의 라인 남겠지. 근데 저 스타일 보면 지금 라인감이 강해 강하지 않아? 라인의 양이 많아 적어? 많지. 레이어의 양이 많아 적어? 적지.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를 많이 내면 절대 안 되고 잡았을 때 골덴에서 플라이털본이라고 그랬어. 여기가 두정골이거든. 두정골 양 요만큼만 딱 잡아서 이건 라인으로 두고 얘만 갖고 레이어를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럼 얘 레이어 자를 때 레이어를 컨벡스를 쓰냐 플랜 레이어를 쓰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저런 스타일은 컨벡스보다는 플랜 레이어로 잘라야 많이 안 들어야 무게감이 형성돼서 그라처럼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뚜껑에 있는 머리만 잡고 여기 가이드 기장이 있어. 여기 보면 이게 가이드 기장이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위쪽 머리만 잡고 가이드 기장 보고 여기서 스퀘어로 플랜 레이어로 잘라주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떨어져?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트라이앵글 레이어? 이렇게 보면은 왜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잘려야 되냐면 측면에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짧잖아? 여기가 길어지잖아 점점? 이렇게 돼야 볼륨감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돼. 이러면 볼륨 매직을 하거나 머리를 예를 들어서 내가 파마를 해도 머리가 이렇게 안 누워. 이렇게 안 누워. 근데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머리가 안정적으로 잘 받쳐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무조건 잘라야 돼. 이거는 라운드 레이어 잘라서 이렇게 예를 들어 둥글게 아까처럼 둥글게 측정돼서 여기가 짧아지잖아.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짧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지.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쉬워. 골든 포인트에서 자 여기 두정골까지 오고 그냥 뒤쪽에 있는 머리 잡아서 한 번에 잡고 여기 가이드 있으니까 이 가이드 보고 스퀘어로 플랜 레이어 잘라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보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끝이야. 진짜 쉽게 자르는 방법은 뒤에 서서 자 여기서 자 하나 둘 잡고 어떻게 하면 돼? 뒤쪽으로 다 당겨서 여기에서 잡은 상태에서 일자로 레이어 이렇게 잘라주면 떨어지면서 알아서 어떻게 돼? 알아서 트라이앵글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귀 뒤로 들어가서 꼽아졌을 때 이 레이어가 C컬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사이드랑 연결되는 느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라운드 레이어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앞머리 자르면 되는데 라운드 레이어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자, 귀 뒤에 꼽아봐. 귀 뒤에 꼽아봐. 지금 약간 우리가 트라이앵글로 잘랐는데도 어깨에 닿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스퀘어처럼 보여. 라운드처럼 보여. 라운드처럼 보이지. 근데 봐봐. 얘들아 이걸 잘 몰라. 여기서 라운드 레이어 넣을 때 구렛나루 앞쪽에 한 섹션만 딱 잡았어요. 요만큼만.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잡아서 내가 여기 잡고 자 라운드로 여기를 라운드 처리를 해줬어. 이렇게 라운드 처리를 해줬어.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레이어 같은 느낌이 되냐 라고 친다면 이 라인이 잘리는 게 아니라 여기가 잘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레이어 양이 어떻게 돼? 여기?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요 스타일 보면은 여기 코너 앞쪽에 이 레이어 많아 적어? 여기 레이어 있지? 많아 적어? 적지? 근데 시각적으로 봤을 땐 이만큼이지만 실제로 귀 뒤에 꼽지 않았다면 요만큼밖에 안 나요. 요만큼밖에. 근데 이걸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이거 레이어 좀 있네 라고 해서
여기서 갖고 와서 앞으로 다 땡긴 다음에 여기서 레이어를 이만큼 똑같이 내고 딱 떨어뜨려서 귀 뒤에 딱 꼽으면 여기서 C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들어가다 보면 레이어가 거의 턱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꼭 한 섹션만 가볍게 잡고 앞으로 쭉 땡긴 다음에 약간 코너 제거하는 느낌으로 가볍게 여기서 딱 잘라줘야 돼. 이만큼만. 그래야 여기서 꼽았을 때 이렇게 레이어가 많이 생기는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럼 여기 트라이앵글이랑 라운드랑 만나는 이 포인트가 생기잖아. 여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살짝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렌딩 해주면 돼. 이렇게 코너만 살짝 블렌딩 해주는 느낌. 그럼 끝나는 거야. 꼽았을 때 이렇게 꼽았을 때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 이미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귀에 안 꽂았을 땐 그럼 사실상 레이어의 양이 별로 안 나. 그렇지. 귀에 안 꽂고 뺐을 때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반대에서 보면 요거 차이잖아. 지금 봤을 때 요 코너가 있냐 없냐 차이잖아.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섹션 잡아서 앞으로 쭉 뺀 다음에 이거 다 자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 코너만 가볍게 제거해주고 다시 잡아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배불리 해주고 귀에 꼽아보면 여기는 질감 처리 많이 돼서 좀 이제 레이어 느낌이 더 잘 날 거거든. 이렇게 보면 레이어 지금 여기 와 있지. 이렇게 와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커트는 진짜 쉬운 커트야. 끝이야 이게 베이스. 그 다음에 이것도 볼륨 매직하고 펌 한 다음에 질감 처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앞머리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자를 거면 뭐냐면 여기서는 나는 더블 프린지 느낌으로 자를 건데 이거는 자르는 방법 알려줄게. 그냥 이 짧게 자른 앞머리 말고 길게 자른 앞머리 알려주면 여기에서 앞머리 자를 때 보통 이런 머리를 자를 때 앞머리를 이렇게 삼각 섹션으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머리는. 왜냐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길이가. 왜냐면 여기서 이 길이가 없으면 여기서 층이 더 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는 앞머리 자를 때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여기서 앞머리를 한 섹션만 스퀘어로 갖고 와. 사각형 모양으로 갖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고 왔을 때 여기도 스퀘어로 사각 섹션을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스퀘어로. 그러면 봤을 때 여기 지금 네모 형태로 내가 앞머리 라인을 갖고 왔단 말이야. 이렇게 네모 형태로. 그럼 그 상태에서 잘 봐봐. 그 상태에서 잡고 앞머리 길이를 한번 잘라줘. 자, 여기도 한 번 더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 제거해주고 한 번 더 들어서 튀어나온 부분 제거해. 그럼 떨어졌을 때 스퀘어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봐봐, 이걸 봐봐. 여기서 이걸 이렇게 덮어주면 자연스럽게 더블 프린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여기가 머리가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어? 여기가? 지금 보면 여기가 가벼워졌어, 무거워졌어?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남았으면 이만큼이 앞머리일 거고 네모나게 나눴으니까 얘만 앞머리고 얘는 긴 머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귀에 꼽으면 이렇게 귀에 꼽으면 이렇게 앞머리까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여기가 짧아지잖아? 그럼 귀에 꼽을 게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 봐봐. 이렇게 나눠서 내가 이렇게 귀 뒤를 꼽아보면 여기 계속 빵꾸가 생기잖아. 이렇게. 근데 네모나게 앞머리를 자르면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 빵꾸 안 난다고. 이렇게 풀 커버 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버 된다고. 그래서 저런 중단발이나 단발 자르고 너로 뭐 같은 머리 자를 때는 트라이앵글로 잡는 게 아니라 스퀘어로 잡아야 이렇게 해서 귀에 꼽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다 따라서 가. 이걸 잘 몰라서 애들이 귀에 꼽았을 때 지금 보면 되게 고급스럽잖아 느낌. 근데 이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 귀에 이렇게 꼽는 순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네모로 나누고 그 다음에 꼽으면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니까 이렇게 블렌딩 되는 느낌으로 청담 애들 왜 앞머리 자른 것처럼 되잖아. 설명드리지. 이게 귀에 꼽는 분들은 앞머리를 삼각형으로 자르면 여기가 빵꾸 나서 사각형으로 자르고 잘라야 이게 깨끗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간다. 근데 어차피 물어본 거 아니야. 쩔은 앞머리도 이렇게 잘라요? 쩔은 앞머리도 이렇게 잘라야 돼. 쩔은 앞머리도
똑같이 잘라야 돼. 그냥 모양만 바뀌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더블 프린지니까 예를 들어서 저런 앞머리 자른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넘겼을 때 사이드 뱅은 잘린 거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센터 부분에 또 스퀘어 갖고 와서 센터도 스퀘어로 잡아야 돼. 센터 부분 스퀘어로 잡아서 이 스퀘어로 잘린 이 부분만 어떻게 하면 돼? 잘라주고 연결해 주는 거지. 연결해 주 밑에 연결하는 거. 센터를 스퀘어 잡는 이유는 좋은 질문인데 봐봐. 지금 보면 머리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떨어졌을 때 저 앞머리가 스퀘어로 잘랐거든. 저 앞머리 스퀘어로 잘랐거든. 근데 이걸 앞머리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자르잖아. 트라이앵글로 자르잖아. 그러면 가운데가 모량이 적고 여기가 모량이 많아지잖아. 그럼 앞머리가 저렇게 옆으로 퍼져. 이렇게 퍼져. 근데 내가 앞머리를 앞으로 다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기서 센터 부분을 스퀘어로 이렇게 잡아서 자르면 앞머리가 네모나게 잘렸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떨어지지 이렇게 옆으로 퍼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섹션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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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이렇게 일자로 잡으면 자기 자리에서 떨어져. 근데 쟤는 앞머리가 짧은 앞머리잖아. 그러니까 쟤는 삼각형으로 자르면 저렇게 돌아가.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긴데 여기는 짧아졌잖아.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여기 앞머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라서 네모나게 잘랐으면 이거 그냥 이렇게 떨어져 길게.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저 사람은 조금 나라면 저렇게 안 잘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이제 더블 프린지 한다면 나는 양은 이 가발 워낙 얼굴 잡으니까 뭐 한 요 정도 스퀘어로 잡겠지. 요 정도만. 근데 나는 일단 저런 앞머리 별로 안 좋아해서 난 안 자를게.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야. 너는 자르고 싶으면 잘라. 내 맘이니까. 그러면 이게 끝이야. 끝. 커트. 쉽지? 어떻게 잘랐어? 이런 거 튀어나온 거 지금 신경 쓰라고 쓰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아, 이거 안 써. 진짜 안 써야 돼. 이거 막 계속 막 자르고 있잖아. 이렇게. 뭐야, 뭐야 이거 너무 불편해. 마음이 안 좋아. 막 그래서 계속 자르잖아. 안 해도 돼.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일단 베이스 커트는 뭐냐면 내가 그거야. 오늘 자르는 커트의 전제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커트가 좀 쉬어야 된다. 이 전제니까 베이스 커트 전제는 오늘 백사이드 양, 사이드 양 많이 잡고 내려서 여기서 스퀘어로 한 번에 잘라주고 스퀘어 한 번에 잘라주고 사이드 돌려서 스퀘어보다 살짝 앞에 트라이앵글로 길어질 수 있도록 트라이앵글 살짝 잡아서 잘라주고 잘랐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주고 위에 오버존 쪽 있는 머리만 잡아서 뒤쪽으로 갖고 와서 플랫 레이어. 두상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야. 플랫 레이어. 이게 들면 안 된다는 거야. 플랫 레이어 잡고 스퀘어 잘라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 한 섹션 잡아서 여기서 잡고 여기 코너 살짝 제거해주고 여기 트라이앵글이랑 라운드 만나는 거 살짝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앞머리 스퀘어로 잡아서 적당한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로 엘리베이션 주고 커트 해주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다음에는 스타일링하고 질감 처리랑 리파인이랑 다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그것도 설명하면 돼. 지금 베이스만 가볍게 자르는 거고 스타일링하고 질감 처리랑 마무리 커트 다 봐드릴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들이 아무 말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고객들이 그걸 모르면 이게 끝이에요. 약간 잃어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설명을 꾸준히 하면 좀 되게 좋지. 곱슬 심한 사람은 애초에 드라이 해놓고 잘라야 돼. 근데 매직을 할 거면 완전 땡큐야. 곱슬 심한 사람이 매직이 들어갈 거야. 볼륨 매직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냥 이렇게 아예 베이스 잘라놓고 볼륨 매직 피고 나서 다시 커트하면 훨씬 편하겠지. 그럼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커트를 다시 지금처럼. 지금처럼 똑같이. 근데 훨씬 오래 안 걸려 그게. 섹션 왜냐면 어차피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해보면 돼. 그래서 요거 일단은 지금 같이 잘라 볼 거고 선생님들 먼저 베이스 커트 자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다 자르면 블로우 드라이 저거랑 똑같이 하면 되고 이때도 이제 블로우 드라이 하는 팁 알려주면 요거는 블로우 드라이 하기 전에 미리 어차피 블로우 드라이까지 할 거니까 미리 알려줄게. 지금 보면은 저기 보면 사이드 앞머리 앞으로 왔어 안으로 말려 들어갔어? 사이드 앞머리 여기 사이드 앞머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이드 쪽 머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면 포워드 돼서 이렇게 됐어? 포워드 됐지.
저사님 저거 위도했을까 위도하지 않았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위도 안 했다고 봐. 왜냐면 드라이를 잘 몰라서 실패했다고 보는 거거든. 근데 왜냐면 이유는 그거야. 잘 봐봐. 이 차이를 알아야 돼.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사이드를 내가 만약 저렇게 스타일링 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넣으면 지금 안에서 인커브돼서 이렇게 빠졌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귀 뒤에 꼽으면 스타일은 어떻게 돼? 포워드 돼서 앞으로 이렇게 빠져. 이렇게 한 거지 저거는. 근데 나는 이거 말고 아예 이렇게 붙이고 싶어. 이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웬디나 윈드컷처럼 이렇게 붙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블로우 드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봤을 때 사이드 할 때 앞으로 쭉 빼서 이렇게 컬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컬을. 블로우 드라이 아예 애초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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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빠졌을 때 이렇게 뒷방향으로 이렇게 빠지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뒷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머리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꼽잖아. 이렇게 꼽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안으로 착 감겨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서 볼륨 매직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볼륨 매직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고객이 귀에 딱 꼽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앞으로 다 뻗쳐. 그러니까 볼륨 매직 할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여기에서 섹션 이렇게 잡고 이렇게 펴야 돼. 볼륨 매직 할 때 이렇게 넣어서 인커브로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펴서 뒤쪽으로 보내놓으면 고객이 귀에 딱 꼽았을 때 컬이 이렇게 싹 안으로 감겨서 이런 식으로 다 목에 감겨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감겨서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고객들이 어 뭐야 이거 되게 손질 잘 되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고객이랑 사전에 협의를 해놔야 돼. 내가 이렇게 앞으로 피는 이유가 고객님이 이게 머리가 안으로 딱 꼽았을 때 귀에 꼽았을 때 예쁘게 목에 이렇게 감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앞으로 뻗치지 않으려면. 근데 그걸 이제 고객한테 얘기 안 한 상태에서 만약 이 고객이 머리를 빼는 고객인데 뒤로 이렇게 넣으면 또 이상하지. 근데 반대로 머리를 빼는 고객은 이렇게 피는 게 맞아. 근데 뭐 귀에 꼽는 고객은 이렇게 볼륨 매직 해놨는데 이 고객이 귀에 이렇게 꼽아버리면 머리가 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걸 좋아하는 고객도 있는데 싫어하는 고객들은 좀 앞으로 다 날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스타일링 할 때 요것만 신경 써주면 돼. 이걸 내가 귀에 꼽았을 때 앞으로 포워드 돼서 이렇게 뻗게끔 할 거냐 아니면 귀쪽 목 쪽으로 들어가게끔 할 거냐 이걸 보는데 난 이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걸 좋아하거든. 지금 처음에 자른 거에 비해서 다 틀어져 있거든. 그러면 블로드라이 끝나고 나서 C컬이나 이런 느낌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블렌딩해서 블렌딩해. 그때도 뭐 선명하게 블렌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블런트로 들어가겠지만 나는 선명한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블렌딩된 거 좋아해서 이런 느낌으로 블렌딩하고 마지막에 튀어나온 부분만 가볍게 잘라주는 방향으로 가거든. 이렇게 살짝만 다시 블런트로 살짝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그럼 어차피 잡혔어. 질감 들어가는 방법 알려줄게. 자 일단 네이프 지금 무겁지? 블렌딩 해야 될 것 같지? 근데 라인 너무 안쪽부터 깊게 들어가면 여기 이걸 건들면 이 라인이 깨지니까 여기부터 들어가지 않고 옥시피탈 본 요 정도 요 정도 빼주고 들어가. 자 잡고 트라이앵글 유지되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 질감. 그럼 아까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왔잖아. 이번에는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쪽에서. 원래 보이는 자리로 하면 그냥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 내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야. 위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위쪽에서. 그럼 떨어졌을 때 위쪽에서 얄쌍해지거든. 그럼 여길 먼저 잘라보고,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쪽에 갖고 와서 안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블렌딩 해줘. 이렇게. 그러면 라인이 소프트해지지. 한 섹션 더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인이니까 들어갈 거고 잡았을 때 여기는 그게 중요해. 이 레이어가 지금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볼륨감을 만들어주면 레이어가 더 극대화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 딱 여기 레이어가 얹어지는 이 패널만 자 먼저 끝에서 한번 들어가고 위쪽에서 끝에서 한번 들어가서
위쪽에서 끝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끝에 얄쌍해진 거 한번 확인했으면 잡고 볼륨감 줄 수 있는 부분 요 부분부터 한번 또 쓱 밀어줘서 모량 제거를 적극적으로 해줘 이렇게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짧아져 있으니까 여기가 짧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 오른단 말이야 그럼 그 위에 레이어가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레이어가 올라가면 레이어 모양이 더 극대화가 많이 돼 그러니까 두상 서명이나 두상 보정도 이런 방향으로 가능한 거지 이렇게 그럼 지금 원래는 레이어가 무거워 보이면 안 되는데 레이어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가 뭐야? 안에서 볼륨감을 만들어주니까 레이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내가 가볍게 해줄 건지 무겁게 해줄 건지 봐야 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가볍게 해줄게 무겁게 볼륨 더 사는 것보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떨어지는 걸 좋아해서 가볍게 해줄 거고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자 잡고 위로 올라가야 돼 밑으로 내려와야 돼?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고 다시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다시 잡고 여기서 디렉션 보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로 당겨 갖고 오지 왜 당겨 갖고 와? 쉐입이 트라이앵글이니까 잡고 여기서도 얘 이렇게 당겨 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오면 디렉션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이 유지되는 거지 근데 트라이앵글로 이제 유지하면서 위쪽에 가벼워지게끔 잡았더니 이질감은 많이 사라졌어 근데 더 하고 싶어 그럼 더 해도 돼 근데 이걸 연결하고 싶으면 잡았을 때 라인 레이어잖아 라인 레이어 이 중간을 건드려줘야 돼 여기를 여기를 건드려서 여기를 제거해주면 부드러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슬라이싱 가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유가 너무 부드럽게 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약간 그 공기감 이런 거 좀 좋아해서 얄쌍해지는 것보다는 좀 둔탁한 느낌 더 좋아해서 나는 블런트 많이 쓰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부분 요 부분 연결해주고 전체적으로 연결해줘 그럼 떨어졌을 때 더 가벼워졌지 이렇게 보면 가볍게 부드럽게 연결됐지 그럼 이걸 계속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보는데 옆에서 뒤에서 다 봐야 돼 내가 원하는 느낌 정도 왜냐면 고객이 보는 건 다 다양하게 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놓고 봤을 때 나는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은 건 또 너무 달라붙는 느낌 들면 안 되니까 잡아서 이렇게 안쪽에서 살짝은 공기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가 무거우면 머리가 좀 답답해 보이거든 그래서 잡고 여기서 여기 무겁지 않게 블렌딩 이건 업테이퍼링이야 그래서 위쪽으로 밀어주면서 빠지는 거거든 잡고 떨어뜨려줘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내가 원하는 느낌 정도까지 부드러워졌거든 그리고 요런 데는 많이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너무 무거운 거 싫어서 블렌딩 시키는 느낌으로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 느낌 나왔어 그럼 이제 사이드 부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다 무겁잖아 그치 그러면 질감 처리 들어갈 때 귀에 꼽을 거니까 귀에 꼽을 거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얘는 앞머리고 얘를 느낌으로 봤을 때 얘네가 귀에 말리려면 질감 처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왜냐면 귀에 꼽았을 때 뒤쪽이 무거우면 잘 감기고 앞쪽이 무거우면 안 감겨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가 가벼워야 이렇게 꼽았을 때 머리가 딱 고정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무거우면 머리를 이렇게 꼽았을 때 여기가 무거우니까 다시 이렇게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럼 귀에 꼽는 스타일이니까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앞쪽으로 짧아질 수 있게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할 때 앞쪽으로 쭉 빼서
깊게 들어가고 얕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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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얕게. 다시 잡아서 앞쪽으로 쭉 빼서 자 얕게 점차적으로 내려가 주면서 잡아. 잡고 여기도 다 앞으로 빼서 자 깊게, 얕게, 얕게, 얕게. 컷. 여기도 다 빼서 점차적으로 자 잡힐 수 있게. 그럼 1차적으로 걷어내서 내서 앞쪽이 좀 많이 가벼워졌으니까 귀에 꼽을 때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양이 적어지거든. 이런 식으로 양이 좀 줄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또 여기가 무거우면 머리가 이렇게 꼽았을 때 안, 여기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한번 잡아서 여기 부분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가볍게 처리해줘. 여기 이 두상 꺾이는 부분 바로 밑에 이 부분. 그럼 얄쌍해졌지? 그럼 얄쌍해진 상태에서 머리 이렇게 꼽아보면 가벼운 느낌으로 이렇게 꼽힌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 내가 원하는 정도의 무게감이 나왔는지 이렇게 각도를 놓고 봐. 각도를 놓고 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도 보면 라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언제 해주면 된다고? 지금 어느 정도 끝나고 모양 다 나오면 그때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수정됐고, 여기에서 이제 무거워지는 게 앞머리가 또 무거워졌지. 이때는 앞머리 좀 가볍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전에는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때는 앞머리 좀 얄쌍해주는 게 중요하니까 위쪽에서 자꾸 들어가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갈 때는 얘들아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양을 많이 적으면 안 돼.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끝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끝에 부분 뾰족해질 수 있도록 접어서 전체적으로 머리 좀 약간 청담 애들 좋아하는 느낌으로 얄쌍하게 할 거거든. 그래서 끝부분 위주로 더 얇아지게 계속 뾰족해지게 잡고 마지막에 한번 측면에서 돌아가라고. 측면 느낌에서 한번 들어가.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떨어지지 지금.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도 봐봐. 만약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안에 휠려면 잡았을 때 여기를 공략해 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 한번 떠줘. 이렇게 떠줘. 중간에서 끝에까지 가지 말고 여기를 한번 떠주는 거야. 뜸을. 그럼 이렇게 떴을 때 끝에는 무거운데 속에서 머리가 비니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말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어느 정도 끝났으면 여기에서 나 이제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무조건 스타일링을 다시 해보는 거지.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만 발라줘야 돼. 끝에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머리 확 죽어버리고 끝에만 이렇게 발라서 끝에 부분만 좀 텍스처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못 바르면 약간 물미역 맞은 것처럼 확 죽어버리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 만들어가면서 블로드라이 할 건데 자 일단은 뒤쪽에 레이어 있는 파트 발라붙어 버렸지. 여기도 잡고 텍스처 최대한 줄이. 뒤쪽으로 가. 주고 여기서도 이 앞머리 일부러 이미 앞쪽은 다 드라이어에 돼 있어서 딴 데 건들 필요 없고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앞머리 이번에 그냥 넘기기만 할 거야.
거고 전체적으로 볼륨 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볼이 연결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죽어 보이지 않다.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링 할 건데 요건 팁. 미디움은 스타일링 할 때 무조건 눈높이만큼 올려야 돼. 왜냐면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보잖아? 안 보여. 옆에서 고객 눈높이나 내 눈높이가 무조건 똑같이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낌 만들어서 여기서도 꼽아보고 앞머리 라인 내가 원하는 느낌을 되는지 보고 자 이렇게 보면서 저 스타일링 본다. 보고 근데 이런 느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앞머리 보면 위에서도 가벼워지고 옆에서도 가벼워지니까 어때? 되게 뭔가 임팩트 있게 넘어가지. 근데 이게 양면으로 위에도 무겁고 옆에도 무겁고 혹은 위에가 가벼운데 옆엔 무겁고 이런 식으로 한 면만 무거우면 이런 식으로 무브먼트 절대 안 생기고 한 방향 그러니까 머리는 이렇게 우리가 튜브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면이 윗면이랑 측면을 깎아주면 이렇게 휘어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잘 살려서 질감 처리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이런 텍스처들 만들어주고 측면에서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는 이런 흐름 보면 돼 있잖아. 해서 이런 느낌을 자르면 봐봐 처음에 라인 잘랐을 때 솔직히 아니 저게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저렇게 자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이상해? 이질적이야? 이쪽만 봐봐 블렌딩 하면 이질적이야? 아니지 오히려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막 라인을 막 자르기 위해서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감성과 기술의 영역을 잘 판단해야 돼. 감성은 이게 감성이야. 그냥 내가 결과 흐름, 텍스처 이런 질감, 스타일링의 커브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어떤 디자인을 뽑아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감성인 거고 기술은 그냥 나는 라인을 깨끗하게 좀 자를 거야. 섹션을 정확하게 나눌 거야. 이거거든. 근데 고객들은 기술자보다는 감성이 있는 사람 훨씬 좋아해.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내가 딱 표현하고 싶은 이 텍스처의 느낌 결과 흐름의 느낌 블로우 드라이 만들었을 때 펌 만들었을 때 했던 느낌 이런 거 되지. 그리고 무조건 스타일링은 펌이랑 똑같이 들어가면 돼. 똑같아. 개념이 똑같아. 왜냐면 어차피 컬을 넣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볼륨 되게 안정적으로 살아있고 라인도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이게 왜 그런 거야? 스타일링 잘해서. 그러니까 펌 잘하는 사람도 진짜 있어. 정확하게 커트 쉐입 반영해서 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보면은 나는 그냥 그럴 것 같아. 이걸 자르러 온 사람이 이것과 이것을 보면 똑같이 알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 이걸 자르러 온 고객이 이 커트를 봤을 때 저게 별로다 별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디자이너가 얼만큼 그 고객한테 이유를 줬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잖아. 그 고객한테 저걸 들고 온 고객한테.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지.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잘랐고 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 커트가 왜 앞머리가 고객이 이렇게 더 잘 어울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고객은 납득을 해. 근데 저렇게 잘라준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데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전 똑같은데? 아니 고객은 다른데 이럴 수도 있는 거지.